이 튜토리얼의 구조가 제3장에서는 실제 어떤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제4장에서는 이러한 문법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짧게 짧게 설명을 하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기본 개념부터 잡는 것, 잡아보려고 하면 4장을 공부해야 되고, 일단 그냥 머리를 한번 부딪혀 보는 것은 3장부터 공부를 하는 건데, 두 가지 스타일이 다 뭐 제가 기다려줘, 사람에 따라서 무조건 부딪혀보자 하는 것이 3번이고, 나는 기초 개념부터 잡아 나가겠다 하면 4장이 돼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일단 3장부터 할 거예요 하는데, 최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 그냥 간만 잡고 이게 그런가 보구나,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공부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장을 끝내놓고 그런 다음에 4장에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